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죄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If anyone sins because they do not speak up when they hear a public charge to testify regarding something they have seen or learned about, they will be held responsible.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다면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어떤 재판장 같은데, 재판정 같은 곳에서 그런 그 어떤 charge, 그 선고를 들었어요. 어떤 그 고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본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어떤 고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것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걸 분명히 목격했어요. 근데 목격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they will be held responsible. 그들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아나스와 또 가야파스 앞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고소를 당할 때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 돼서 무고한 예수님을 고소했죠. 정죄하고. 어쨌든 이런 거짓말, 그 위증, 말하지 않는 것 자체도 위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겁이 나서 아니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뭐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혹시 다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나저 사람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이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또두 번째 상황입니다. 2절. Or suppose you unknowingly touch something that is ceremonially unclean. 만약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무언가를 네가 모르고 만졌을 경우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뭐 그냥 물리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such as the carcass of an unclean animal, 부정한 짐승의 시체입니다. 부정한 짐승,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런 짐승들의 죽은 사체, 시체를 만지는 것. 그럴 경우에 when you realize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만졌는데 내가 일부러 만졌다기보다는 어쩌다 하다 보니까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경우에 you must admit your defilement and your guilt. 너희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도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지만 거룩함과 다른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 앞서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This is true whether it is a wild animal, a domestic animal, or an animal that scurries along the ground. 자, 그것이 들짐승이든 그 가축이든 아니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든 어떤 동물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체를 만졌을 때는 다 더럽혀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3절입니다. O, if he touches human uncleanness.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사람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경우, 그 부정한 것은 뭘까요? Of whatever sort the uncleanness may be, with which one becomes unclean. 그것을 만진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그 불결한 것, 어떤 종류든 그걸 만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들 있죠. 뭐 침이라든지 그리고 하체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뭐 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불결한 것들이죠. 뭐 고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질 경우에 it is hidden from him. 처음에는 그에게서 그게 가려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던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When he comes to know it,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and realizes his guilt. 그렇게 되면 그의 죄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속죄죄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Or if a person swears thoughtlessly with his lips to do evil or to do good. 악한 일이든 아니면은 선한 일이든 그의 입술로 생각 없이 누군가가 맹세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에휴 그냥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품잖아요. 아, 저 사람 죽는 것보다는 잘못됐으면 좋겠어. 와, 저 사람 그냥 다리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어. 이런 건 악한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이든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얼마큼 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의 어떤 감정, 기분대로 내뱉은 그런 말들을 말, 그런 맹세를 말하는 거죠. In whatever matter a man may speak thoughtlessly with an oath. 그 어떤 것은 생각 없이 그 맹세로 말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And it is hidden from him.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모르고 했던 말이에요. 그냥 막툭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었는데, and then he comes to know it. 아,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구나, 맹세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경우에, he'll be guilty in one of these.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 인해서 죄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진지하게 그 정말 바른 생각으로,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 혼자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진지하지 않게 하나님께 툭 내뱉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경우에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And he shall be, when he shall be guilty in one of these things. 지금까지 언급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인해서 죄가 있을 경우에 that he shall confess. 그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that he has sinned in that thing. 그것을 인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And he shall bring his trespass offering unto the Yahweh for his sin which he has sinned.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 그 죄에 대한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A female from the flock. Trespass는 이제 범죄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속건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속건제를 영어로 trespass offering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속건제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런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는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A female from the flock. 염소나 양에서 그 암컷을 드립니다. A lamb or a kid of the goats. 그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 새끼를 드리는 거죠. For a sin offering.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위한 거죠.
이 속죄제, 그 개인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컷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이나 아니면 어린 암소, 새끼를 제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And the priest shall make an atonement for him concerning his sin.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서 그에게 속죄를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And if he is not able to bring a lamb, then he shall bring for the guilt of his sin two turtle doves or two young pigeons unto Yehovah, one for his sin and the other for a burnt offering. 그리고 만약에 그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두 마리의 맷비둘기, 산비둘기나 아니면 두 마리의 그냥 집비둘기를 여호와께 그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는 이게 두 마리인데요. 한 마리는 그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그 번제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그야말로 그 속죄하기 위한 거고요. 번제는 하나님의 그런 100% 만족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만족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는 거고, 두 번째 번제는 100%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 드리는 거죠. And he shall bring them unto the priest. 제그 죄를 짓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그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who shall offer that which is for the sin first. 첫 번째 그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드리고요. Wring off its head from its neck. 그 목을 머리를 그 목에서 꺾어버려요. Wring off, 꺾어버립니다. 비틀어 버리는 거죠. But shall not divide it asunder.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몸에서 asunder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And he shall sprinkle of the blood of the sin upon the side of the altar.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제단 양편에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을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은 그분은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And he shall spring, 그렇죠? And the rest of the blood shall be wrung out at the bottom of the altar.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It is sin.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 속죄를 하기 때문에 그 비둘기는 그 비둘기 피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And he shall offer the second for a burnt offering.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 번제로 드리는 거죠. According to the ordinance, 그 규례대로. And thus shall the priest reconcile him for his sin.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그의 죄를 위해 그를 화해시킨 겁니다. In which he has sinned.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할수 있는 거죠. And he shall have forgiveness.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But if his hand cannot attain to two turtle doves or two young pigeons. 하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그 맷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뭐 집비둘기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attain, 어디에 달성하다, 어디에 닿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Then he that sinned shall bring for his offering the tenth part of an ephah of fine flour for a sin offering. 그 속죄 제물을 위해서 고운 밀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그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He shall put no oil on it. 하지만 그 위에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Neither shall he put frankincense thereon. 그리고 그 위에 향도 얹혀 놓지 않죠. For it is a sin offering.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죗덩어리 예, 성령을 붓거나 그 잿덩어리 위에 또 이제 그 향기가 나서는 안 되겠죠. And he shall bring it to the priest.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고 And the priest shall take his handful of it. 그거를 한 움큼 쥐어다가 The memorial thereof, 그 기념이 되는
그런 것을 손에 한 움큼 쥐어다가 and burn it on the altar. 그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With Jehovah's offering by fire. 그 불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의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it is a sin offering. 그것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And the priest shall make an atonement for him as concerning his sin that he has sinned in one of these.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언급된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로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그에게 제사장이 속죄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And it shall be forgiven him. 그렇게 되면 그는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And the remnant shall be the priest as a meat offering.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장 몫으로 그 식사 음식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그 죄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했어요.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